대전은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적은 김민철. 승자 예상 김민철. 빨간색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철이가 이길 것 같아요. 승자는 김성현 선수입니다. 빨간색이에요. 매치. 아, 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너무 기대되고 너무 떨려.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아, 전태 되어서 전진 팔바락이거든요. 전진 팔바락한 이유. 12시에 지형이 딱 보려요, 본진이. 그래서 솔직히 배떠 하기 싫은데 그렇다고 그냥 원어는 하기도 짜증나는데 어, 그럼 뭐다? 그냥 팔배로 때리자. 그 야, 오브르도 지금 뭐야 이거? 근데 민철이 센터 소치한다. 끝났다. 이거 오브로드에 보이면 아니 드론이랑 센터 소치 가는데? 와, 저 취소해야 돼. 이거 테란 취소해야 돼. 이거 무조건 취소해야 되잖아, 맞지? 와, BBS였네, 성현이. BBS였네. 그나마 다행이다, BBS라서. 와, 컨트롤 너무 좋다. 와, 이거 못 찍겠다,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다. 야, 이거 조졌어, 테란. BBS 빙죠?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돼도 의미가 없죠, 이거 사실. 잘 빼왔어요. 알파고 봉. 아, 그럼 한 방, 한 방, 한 방. 그런데 요동 친다. 한 방인데 저게 지금. 김민철? 이런 엄말 풀이 없는데? 졌어 이러면. 아, 무슨 거리 풀이 없는데? 안 잡았지. 내가 졌어. 아, 근데 이거는 민철이 쪽에서 그럴 만에 왜 3드로 나왔기 때문에 배럭을 완성 안 시킨다는 생각을 했으면은 스포니 풀 안 지을만 하긴 하거든요. 치즈러쉬 오잖아 이러면. 끝났어! 굿서치로 아, 보자마자 11 마리 정도 되고 이거는 취소다. 왜 굿서치 보자마자 취소다. 12억 팔로 기어질 수도 있었는데 왜냐면 BBS 준비해가지고. 근데 이게 알파오가 그것까지 생각한 것 같기도 하다. 내 느낌에 12억 팔려다가 오히려 꼬인 거야. 아, 뭐야. 그래도 제일 할 만한 상황이에요. 또 센터 BBS야? 이거 한다 했잖아. 내가 BBS 이거 민철이 감 있으면 이거 예측해야 돼요. 이번엔 센터 7배럭이네. 원배럭이네. 김상현 팔 아파서. 상현이가 이겼네요. 와, 미쳤다. 왜? 와, 갱 더블이네요. 게임 터졌네요. 땡땡이잖아요. 크게 들어왔어요. 이러면 성현이는 기분 좋아요. 성현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앞마당이나 뭐 그 근처에 벙커를 하나 짓고 벙커를 이어 벙커하면 돼요. 봐봐, 6시로 다 옮기잖아. 이런 망했어. 알파고가 원바락인데 BBS인 줄 아네. 아, 이런 망했다. BBS 아닌데. 어, 근데 벙커 취소 판단이 좀 애매해요. 벙커 취소 판단은 이거 벙커 취소 판단은 애매한데? 와, 위험하다. 와! 아니 미나 또 찍었는데 많이 가자 벙커. 벙커 취소 판단이 애매했어요. 이거는 괜찮아, 막았지. 이러면 이제 미나를 캐면 돼. 이제 이거 투지 나오잖아 이제. 이거 성현이는 그냥 투베럭 해야 돼. 투베럭 해가지고 그냥 마인메딕 해야 돼. 이거 다른 거 뭐 패골리 생각하지 말 하면 안 돼. 투베럭 해야 돼. 그... 아카데미? 아, 이거 이러고 맘에? 어, 이러고 맘에 하네. 아직 더 봐야 돼요, 형, 그래도. 어, 아직 더 봐야 돼. 윤철 투베럭인 거 의도 파악 못하면 이거 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드래곤 사업 안 되면 이거 마음에 못 맞거든요? 아, 이거 드래곤이 없어서 짤짤이 계속 당해, 이렇게. 이거 빡세다. 덤덕발 내세워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럼. 와, 근데 알파고 판단 너무 좋은데, 소름 끼치게 좋은데, 지금. 투파벤 나올 때 가면 게임 거의 막기 힘들어요. 왜냐면 질럿이 네 마리고 드래곤이 없기 때문에. 네. 야, 테란 가난하잖아. 뭐 가난해, 끝났는데요. 왜 끝나? 9시 몰래 멀티하고. 네? 로보틱스 없어? 아, 그냥 무시하고 로보틱스 없어요. 있었습니다만은 존나 웃기네. 야, 그거 같아. 어디 손빵 그 내공 뭐 소방관 그 시험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존나 뛰어가서 사다리 타는 거 그거 보는 거 같은데. 굉장히 아파요. 예, 존나 뛰어가는 게 투항피셜 성 밑에 벙커 거점 두는 게 영호를 보는 거 같다. 저도 밀리고 있습니다. 알파고가 더 악마야. 와, 알파고 진짜 센스로 게임했어. 이거는 막혔을 때 당황했을 텐데. BBS였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토스가 커버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와,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 알파고가 승자전에서 윤철이 아니면 민철이 형 예상했고 최종전도 똑같았을 거야. 결국에 유난이 형 격에 이렇게 올등 올라갔지만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 원래 승자전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야.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난 이게 좀 소름이다. 내가 딱 느낄 때 그냥 원래 그냥 쇼부 치려고 했네. 다른 테란이는 뭐 이길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른다고 할 텐데 알파고도 판단에서 안 밀려요. 좋은 판단만 해. 질 수 없는 판단만. 필드에서 좀 많이 갈렸다 게임이. 한국에서의 그런 승부를 펼쳐보려면 리버로 한번 다 보면 그죠. 일반적인 게임이 지금 일반적인 게임이 하나도 없잖아요. 팩토리 안 가고 후배로 막강한 거. 그런 어려움을 극복. 거기 LCB 끌고 오고. 지금은 너무 완벽했어. 생각이. 이보다 두 배가 넘네. 지지.